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탑 북탑. 자, 오늘은요 1월에 여러분들의 솔로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라는 건 혼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더 좋은 인연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얼마나 눈치채고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혼자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정말 정말 좋은 참고가, 되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집중해서, 2021년 1월이에요. 하반기 여러분의 솔로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021년의 1월이고요. 하반기 여러분들 솔로 연애운인데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선택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고요. 자, 집중해서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솔로 연애운 1월의 하반기고요. 자,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하반기고요. 여러분들의 솔로 연애운. 자,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1월의 하반기 여러분의 솔로 연애운입니다. 딱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요. 타로에서 말하는 악마를 상징합니다. 자, 솔로분들, 이렇게 임팩트 있는 악마라면요. 아, 여러분들, 재회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사람들. 자,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인연이 이미 들어올 준비를 살살살살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 앨리스가 춤을 추고 있고요. 여러분, 맘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추상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잘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화살을 쏘고 있죠? 자, 요 타로는 로맨스 엔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을 때,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모든 준비가 완벽한 거예요. 하나,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악마, 그리고 시뻘건 이 하마, 날카로운 이빨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 자존감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등의 이익이 없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징합니다. 자, 황금의 여인이 예, 여러분들이고요. 이 황금의 여인을 먹어버리는 게이 재회의 남, 예,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분, 악마고, 자, 시뻘건 이빨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죠. 절대로 제가 충고의 말씀, 이건 진짜 충고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하반기 솔로이신 분들, 재회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을 바라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깝깝한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거는 멀리멀리 날려버리시고요. 적어도 1월. 자, 1월의 하반기 이때만큼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 자,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살펴봐야지. 자, 이렇게 악마와 자, 이런 자존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기다린다는 건 이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딴짓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쟤는 언제나 날 기다려주라니까. 내가 알아서 뭐 다른 이성을 힐끔거리든, 뭐 일이 바쁘니까 일에만 집중하든, 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거다 하고,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가자.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 솔로이신 분들, 일단은, 예. 과거의 사람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무너지는 집이 있고, 댕댕이가 있고요. 강아지가 있고, 여기 장미꽃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너지는 집은 괜히,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과거,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슬퍼할 것 전혀 없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될 타로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명하게 행동하신다면, 자, 바로 연애는 시작될 거예요. 자, 그 현명함이란 뭐냐? 자, 기다림은 기다림이고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기다림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 기다림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연애와 그리고 대인관계의 벽을 엄청 치고 계시거든요. 이거 손해예요. 특히 1월에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좀 보이시나요? 이게 첫 시작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해답을 갖고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누군가를 기다린다거나, 누군가가 잊혀지지 않는다거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새롭게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 주변을 맴도는 그 사람은요, 해답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이분하고 조금만 관계 발전이 돼도 내가 이렇게 매달려 봤자 의미 없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새로운 사람과 뭐 연애를 해라, 사겨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야지, 아, 내가 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었구나. 이 악마들,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악마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힌트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자, 이분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띄었다고 해도 그다지 임팩트 있게 여러분을 확실히 잡아 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지인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1월에 하반기 솔로이신 분들은 일단은 마음을 여는 게 첫째고요. 마음을 열면은 여러분 주변에 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 좋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사귀어야 된다. 뭐 연인으로 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뭐 밥이라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가볍게 웃으면서 대화라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앙금이 저절로 풀리시고, 자, 1월이 문제가 아니라 2월, 3월, 2021년의 상반기 전체를 지배하는, 예, 요런 악마들 떨쳐버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황금의 여인. 자, 여러분, 앞길 막지 마세요. 들어오는 사람. 눈을 크게 뜨고 찾으세요. 네, 찾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마들한테 목매지 마시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리프레시 시켜야 됩니다. 자, 춤을 추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예, 머릿속에 몇명 훅훅훅 지나가실 거예요. 자, 댕댕입니다.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치면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날 거니까, 자, 저를 믿어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선물 세트처럼
그 사람이 알아서 차차차차차 다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순간을 즐기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는데요. 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볼게요.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이제 피어오를 일만 남은 거예요. 괜히 이런 악마들. 예. 여러분 주변에, 자, 지금 있는 그분과 좀잘 되셔야 되는 거지? 자, 과거의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한 사람을 기다리거나 좋아하는 건별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일주일은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려라. 자, 여러분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게 추상적인 말같이 들리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일주일 뒤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타로입니다. 컵의 여왕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1월이 하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들 계속 들어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잘 되실 거예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하반기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월의 하반기 솔로 연애운인데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여기 보시면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는데, 요거는 무너지는 탑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1월의 하반기. 뭐 별거 없어도, 예.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뭐 1월의 하반기라고 뭐가 생기진 않겠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좀 발버둥 쳐도 1월의 하반기에 연애 쪽으로는요, 그다지 임팩트 있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지금의 상황이 유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칼과 저울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월의 하반기 굉장히 바쁘세요. 할 일이 많고 비즈니스적인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까칠하고 냉정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 자체가 좀 쌀쌀 맞을 거예요. 그만큼 생각할 게 많으시고, 뭐 결정 내릴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쉽사리 남자가 들어왔다고 해도, 이성이 들어왔다고 해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까칠한 시기라고 할까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그죠. 피곤해요. 그래서 1월 하반기는, 자,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돈 들어올 겁니다. 돈 들어올 거고, 상승운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아요. 자, 요럴 때는요, 뭐, 대인관계까지는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성은 아니에요. 뭐 귀인이 나타난다거나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예, 다른 문제겠죠? 자, 중요한 건 일이 바쁠 때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돈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까칠해지는 이 시기에 괜히 연애까지 같이 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그다음에 신경만 쓰이고, 들어올 돈도 그쵸, 줄어들겠죠? 왜냐면 그만큼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뭐꼭 지금까지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 만큼 1월의 하반기라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자, 그런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재회를 생각 중이시라면 재회 유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뭐 조금이라도, 예,
뭐 들어와 있는 사람, 뭐 생각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유지입니다. 뭐 1월에 하반기라고 해봤자 뭐 보름 남짓 그리고 2월 초까지 조금 영향 끼치는 거, 자, 그 정도일 텐데요. 뭐 별일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분 유지하시고요. 여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여인입니다.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은 괜히 이 시기에 좀 외롭다고 해서 다른 이성을 만난다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자, 여기 창끝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예, 사슴이에요. 여러분 사슴 자, 노리고 있습니다. 예. 시간 낭비, 괜히 일을 꼬이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상승의 타로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풀리고 묶였던 매듭이 뭐 제자들을 찾는다.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돈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돈을 챙기십시오. 자, 연하가 들어올 거예요. 1월의 하반기 연하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들쑤셔 놓을 겁니다. 근데 연하를 고를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 돈을 잡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에 따라 달려있겠죠? 괜히 묶여있는 타로예요. 상황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연하가 나타나서 깨작깨작거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저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사람 유지가 정답이지. 자, 절과 칼, 어차피 까칠할 때 들어오는 그 연하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자, 요거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맞춰져 있는 타로니까 연애 쪽으로 가면 좀 아쉬워요. 자, 요렇게 황금의 타로 들어왔을 때는 금전 쪽으로 가셔야지. 자, 1월의 하반기, 뭐, 남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연하가 들어왔어요. 장미꽃을 건네고 있고요. 그리고 요럴 때는 흔들리고 싶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자, 이 상승운이 엉뚱한 곳으로 튈수 있다. 제가 그런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요 비즈니스에 만났을 때, 자, 이런 황금과 만났을 때 더욱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승운이지. 요거를 딱 이렇게, 자, 장미꽃을 주는 연하, 그리고 흔들리는, 여러분들 흔들리게 하는 그 이성 쪽으로 가면은요, 여기 이렇게, 자, 묶여있는 타로고, 창이에요. 아까 요거 보여드렸죠? 창. 여기, 여러분들은 사슴입니다. 사슴. 아, 가날퍼요. 마음이 외롭고, 그런 거 상징해요. 이 상승은 괜히 쓸데없이, 요로 가지 마시고, 지금은 유지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자, 기다리시는 그 사람, 제외라면 좋습니다. 제외도, 자, 말 그대로 고고하게, 한 마리 백조처럼 도도하게, 그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바빠요. 어차피 까칠해지고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괜히 마음의 짐처럼 더 하나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 분명히 금전 들어올 거니까요. 자, 금전은 그냥 챙기십시오. 1월에 하반기 뭐 그냥 조용히 지내신다고 뭐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그죠? 연하 깨작깨작거리는 거, 그런 것들 다 벽쳐버리세요.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머리가 아닌 느낌을 믿어라. 자,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까칠한 시기에 냉정하게 머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야, 느낌을 믿어라. 그냥 유지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사람,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최고지. 괜히 헷갈려가지고 안 돼요.
머리가 아닌 느낌을 믿으시는 건 느낌. 지금 이 네. 이거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자, 그냥 유지예요. 유지. 여러분이 눈 감고 한 10초만 딱 생각하시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양가가 절대 없고, 자, 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뭔가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자, 그렇게는 그런 사람들은 보다는, 자, 느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챙기시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고 그런 상대는 지금 아닙니다. 괜히 에너지 낭비인 거고, 자, 비즈니스에 집중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방패입니다. 방패를 든 여인 여사제입니다. 방패는 자기 보호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1월의 하반기는 솔로이신 분들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에 조금 몰두하세요. 자, 황금 요거 챙기셔야 돼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1월의 하반기 솔로 연애 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세 번째 선택지.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1월에, 자, 하반기 솔로 연애운인데요. 자, 여기 과일과 포도주가 있고요. 여신의 타로가 있습니다. 사랑의 타로, 부부의 타로까지 이렇게 싹 놓여져 있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싸가지 없이 굴었던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재수 없게 굴었던, 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싸가지 없게 굴었고, 재수 없게 굴었고, 대판 싸웠고, 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직 그 사람의 진면목을, 멋진 모습, 그리고 장점을 너무 찾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나가시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자, 단절을 상징하는 벽이고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로맨스 엔젤의 타로와 그리고 진실이라는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자, 여기 가제의 집게발가락과 무지개입니다. 싸우면서 정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채찍을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재수 없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 정말 밥맛이에요. 왜 이러지? 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타일도 아니고요. 굳이 뭐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고요.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그냥 뭐 조금 뭐 아쉬워는 진다. 저 사람 뭘까 정도 그런 인물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여기 노인입니다. 노인.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한번 부딪혔어요. 칼과 칼이 한번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의기소침해지셨고요. 그리고 나름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진실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고요. 또한 여러분과 한번 불꽃이 튀기고 또 벽을 치셨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랬을 때좀 잠자코 기다릴 줄 아는 좀 매너도 있으시고, 요게 자칫 또 비겁함이나 이런 걸로 흐를 수 있지만, 또 역시 너무 나쁜 것만 좀 보지 마세요. 긍정적인 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큰 얼굴 보이시나요? 그리고 조그만 사내. 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나올지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신과 포도주
포도주는 말 그대로 목적 달성을 상징해요. 결과를 상징하는 타로이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웠다.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대화가 필요하시고요. 짧게 만나고 헤어지신 인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감에만 그쳤던 썸 그리고 짝남이나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연락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먼저 연락해 주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 거좀 거시기 하시다면은 껄쩍지근 하시다면은 SNS에 뭐 답글이라든지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진 같은 거좀 바꾸시고요. 아직 뭐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로 뭐 티만 좀 내주세요. 자, 티를 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자 여신이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자, 요게 1월의 하반기 솔로이신 분들의 어떤 핵심적인 연애 쪽 연애운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격가지는 여신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주변에 이성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그게 이제 귀찮을 정도로 나타날 거예요. 그 안에서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좋은 사람 하나 골라 잡으면 됩니다. 자, 사랑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요 시기를 그냥 지나가시는 건좀 아까워요. 혹시라도 솔로지만 짝남이나 썸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좀 비추드리고요. 왜냐면은 사랑의 타로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그런 걸 암시하긴 하지만 이렇게 단절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노인의 타로, 생각이 많다는 의미의 타로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쉽사리 또 행동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요 여신은 들이댈 때가 있고 들이대면 안될 때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실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급해서 들이대면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짝남이나 썸남이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연애운이 좋아도 들이대지 마시고요.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월 하반기 솔로 연애운. 자, 여러분들에게 싸가지 없게 굴었고, 재수 없게 굴었고, 좀 관계가 끊어졌던, 자, 그런 사람들과 다시 대화가 필요하다. 복귀를 해보시고, 자,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 여러분들 귀찮게 나타날 거고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짝남과 썸남, 자, 연락을 먼저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연락하시면 여기 채찍을 들고 있어요. 좀 약간 싸가지 없이 변할 거예요.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결국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힌트만 보여주세요. 뭐 SNS에 뭐 좋아요 정도 눌러주신다든가 그리고 댓글 달아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요거 한번 봤다는 거, 약간 훔쳐보기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좀티좀 내주시고. 여러분들의 SNS 사진이라든지, 요런 거좀 바꿔주시고. 메시지 문구 바꿔주시고. 이렇게 힌트 조금만 줘보시는 그런 1월의 하반기 되시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적 달성 결과에 기운이 있습니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그 얘기는 좀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사랑의 타로 있으니까 바로 과정을 건너뛰고 연애로 갚아버리는 그런 시기니까 제가 자, 말씀드렸고요.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자, 희망을 갖고 기다려라. 그죠?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살짝 건드려 주시고 가만히 계셔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시면 그분이 갑질을 하실
가려드릴 거예요. 아,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죠?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 타로입니다. 자, 무너지는 탑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시는 건 옳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 기만 살려주는 꼴입니다. 희망을 갖고 기다리십시오.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1월의 하반기 솔로 연애운 그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집중해서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올해 하반기 솔로 연애운. 자, 제가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건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사람, 좋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뭐 문제 있나요? 안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 행복한 만큼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왜 괜히, 왜 자꾸 그런 나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이라고 뭐 쇠고기 못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랄 만한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예. 자, 마법사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 속의 메시지. 자, 놀라움의 타로가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건 뭐다? 여러분도 그에 따라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법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 이게 참, 그레이드라고, 등급이라고 그런 말이, 자, 연애에서 그렇게 올바른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두 계단, 세 계단 건너뛰어서 거의 뭐, 재벌급이라고 할까요? 뭐 그건 또 제가 뭐 근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놀라운 인연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건 의심도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뭐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 있죠. 여러분은 안될 거라는 거. 내 인생은 예 그냥 이렇게 좀 우울할 뿐이라는 거. 뭐 그런 거를 던져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예 그런 생각은 이제 안녕입니다. 안녕. 자 멀리 날려버리세요. 자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병 속의 메시지의 마법사입니다. 훅 치고 들어올 거고요. 먼저 들이댈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두세 계단 위에 있는 사람, 감히, 뭐, 내가 엄두도 못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들어옵니다.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순정 만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왜 나한테 친절할까? 왜 나한테 잘해줄까? 왜 나한테 마음을 보일까? 뭐 이런 거.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좋아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여러분이 에이, 설마. 그런 마음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안녕. 예,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예, 뭐, 커피 한잔 사주면 나도 커피 한잔 사주고. 뭐 식사 한번 하실래요 하면 그래요 나뭐 좋아해요 우리 같이 뭐 그거 한번 먹을래요 라든지 예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요 먼저 벽을 치시고 예, 나는 안돼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딱 그렇게 예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아까운 거예요 자 아깝습니다 자, 누군가 분명히 행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뭐 웃으면서 말을 거는 게될 수도 있고요. 뭐 커피 한잔 들고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 노력이 필요해요. 연애 세포가 너무, 예, 좀 굳어 있습니다. 단단한 화석처럼 굳어 있어요.
자, 그런 행동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호감 표현을 하시는 거니까요. 괜히 쓸데없이 내가 오버하지 않을까? 자, 착각하지 말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자, 잘 되든 못 되든, 예, 그거는 결과입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과정을 두려워한다면 결과 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너무 멀리까지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보시죠.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열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괜히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니까 안 돼, 안 되니까 애초에 벽을 치자.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벌은요, 비즈니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생각을 해봤자 행동만 느려질 뿐이고. 머리만 골머리 아프다가 자 이분은 좀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마법사의 타로니까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분은 여자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시는 분이 감정을 표현하면은 자 오히려 여러분 눈에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살살살살 이제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좀 알아달라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역시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가만히 선물 포장까지 다 해서 사랑이 택배로 여러분 앞에 띵동 뭐 택배 왔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1월의 하반기 두 개의 지팡이. 예. 서로가 서로를 만났고요. 자, 이 새는 이병 속의 메시지.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깜짝 놀랄만한,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예, 펼쳐질 거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예. 안전벨트 자, 꼭 채우시고요. 안전바를 끝까지 내려주세요. 그리고 꽉 잡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예, 쿵쾅쿵쾅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자. 그럼 커피 한잔 하는 거고. 예, 그죠? 좀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애초에 날려버리십시오. 자, 네 번째 선택지. 미리 축하 축하드리고요.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제가 막 목이 메이네요. 자, 가볼까요?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자,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자, 분명히 무언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자, 요 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축하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타로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노력. 자, 그거는 때론 쪽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때론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이불킥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것까지 타로로 뭐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진흙을 묻히는 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쪽팔린가 이런 거 감수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예. 때를 기다리시되, 예. 이 때는, 때가 어떤 타이밍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쪽팔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불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뛰어드셔야 된다. 요 정도면, 1월의 하반기 솔로이신 분들, 예. 지금부터 이제 난리 났습니다. 잘 되실 거니까 과감해 지세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 하반기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1월의 하반기 솔로 연애운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인데요. 자, 요거는 짝사랑의 타로예요. 짝사랑의 타로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또 요런 돌덩이들은요 지인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동굴 안에 숨어서 안정된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타로이고요. 자, 끊어진 수레바퀴. 자, 이 끊어진 수레바퀴 그런데요. 끊어진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남녀가 손을 붙잡은 사랑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하트가 그려진 컵케이크 잔뜩 있고, 자, 여기 상승의 타로가 있고, 황금의 여인, 그리고 여황제의 타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 보이는 타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거를 하나로 꿰어서 해석을 하자면, 자, 여러분 한번 까이셨나요? 차이셨나요? 감정을 표현하셨는데 상대방이 떨떠름하셨나요? 자, 그런 사람들과 다시 이어지는 찬스가 1월의 하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짝남이나 썸남이 있으시다면, 그런 이성이 있으시다면, 요 1월의 하반기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이대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끌어당겨올 시기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면요. 이렇게 하트, 사랑이 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예. 황금의 여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아쉬워지는 시기시고요. 자, 말타는 기사가 있고, 칼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 그 사람들도요, 뭐, 새로운 이성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동굴 안에서 피해 있으려고 해도 피해지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게 약간 에러?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가만히 계셔도 이분들이 다가오실 분들이었는데 마음을 표현하셔서 오히려 이렇게 동굴 안에 숨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뭐, 그런 거 있죠? 예. 나한테 없는 거,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건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뭐, 그냥 폭하고 안겨오는, 예, 뭐,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 괜히, 예, 내거 아닌 것 같고 밀어내게 되어 있잖아요. 요분 말고도 더 새로운 사람이 뭐 들어올 것 같고. 근데요, 없어요. 이분들은 없어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조금 상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끊어진 요 수레바퀴, 예, 자, 그르나, 예, 이렇게 손을 붙잡은 남녀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이대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찬스가 1월의 하반기 솔로이신 분들 연애운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뭐 짝남이나 썸남, 뭐 이런 거. 그리고 한번 끊어졌던 관계, 뭐 그런 거에서는 분명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 상승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는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고요. 이 여사제의 타로가 있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어차피 그분도 급했어요. 자, 먼저 연락하실 뭐 그런 타이밍을 재고 계셨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한 번만 마음을 살짝 내비치세요. 그러면 예, 분명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릴 거고 어색했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 재회로 이어진다거나 뭐 거기까지는 사랑 있고 연인 있고 상승 있지만 예, 동굴에 숨었고 애초에 한번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재회까지는, 바로 우리 사귀자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서 힌트, 그리고 핵심은 그거겠죠? 예. 황금의 여인과 말탄 기사, 어차피 그분도 아쉬워요. 예. 이성이 고픕니다. 연애는 안 풀어지고. 예.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여기 들어왔을 때 요거 잡아야 되는데, 라고, 그 사람도 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살짝만 표현해 주세요. 뭐 갑자기 나타나서 뭐 가셔가지고 좋아한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급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얘기하시고 접근하셔가지고 이렇게 좀잘안된거 그거는 이제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복잡하게 머리 굴릴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그거는 리셋 지워버리세요. 이분이 먼저 급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연락 조금, 연락 살짝, 뭐요 정도만 딱 해주시면 저쪽에서 알아서 달려올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살짝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거지. 여러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이 완전히 마음을 접었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자, 짝남이나 썸남 뭐 그런 거 있으시다면 1월에 하반기 무조건 좋아요. 요거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한번 그 오고 가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잘안 됐다거나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담스럽고 어려우시겠지만 연락은 한번 하셔야 돼요. 괜히 톡 한번 보내셔야 되고요. 전화하시면 무조건 좋고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미끼 던지는 거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되실 거라는 거.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전속력으로 전진입니다. 전속력으로 전진. 뭐 감정 표현 뭐 어느 정도 해주시는 거 저는 좀 이렇게 건드려 보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감정 표현의 선이라는 거, 그래도 뭐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되 전속력으로 전진이니까 연락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아무리 부담스럽고 그래도 연락은 꼭 하세요. 그냥 지나가시기 아까운 시기십니다. 전속력으로 전진이에요. 자, 요 타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사신입니다. 사신. 이거. 자, 일단은요, 전속력으로 전진하셔서 죽어있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요. 깨우시고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한번 연결되고 다시 이어지는 것 정도에서 이 관계를 앞으로 살살살살살살 발전시켜 나가면 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지나가시기에는 아깝다는 거, 한번 사신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사랑의 타로도 나와줬다는 거, 전속력으로 전진하시라는 거, 연락을 한번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응원드릴게요. 복타.